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만원 한 장으로는 점심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. 김밥이나 버거처럼 그나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마저 이제는 가격을 따져봐야 합니다.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점심시간 고민 없이 한 끼 때우기 좋은 메뉴였던 김밥. 이제는 가격표부터 확인하고 선택하는 메뉴가 됐습니다. 예전에는 뭐 1,000원? 2,000원 안에서 끝났다고 하는데 기본이 뭐 4,000원이 넘어가니까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라면이랑 같이 먹는 그런 재미도 좀 있었잖아요. 뭐 계란 추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메뉴가 들어가면 막 7,000원 이러니까 거의 한식 한 개씩 싸죠. 대표적인 서민 메뉴인 김밥이 이른바 금밥이 된 데는 사장님들 속사정도 있습니다. 작년 말부터 지금 한 달도 안 빼놓고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인상을 하고 싶죠. 실질적으로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또 김밥이라는 게 사람들은 비싸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은 100장당 1,08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% 넘게 뛰었습니다. 덩달아 조미김 소매 제품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.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업체들이 보유한 재고량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약간 경쟁이 좀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. 여름 대표 간식인 빙수도 만원 한 장으로는 사 먹기 어렵습니다. 호텔 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긴 가운데 투썸플레이스도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지난해보다 1,000원 올린 14,000원에 내놨습니다. 평소에는 가볍게 사 먹던 김밥과 햄버거 그리고 디저트까지 이제는 맘먹고 사 먹어야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.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.